중국 하얼빈의 한 도나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줄지어 들어가려고 하는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핏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순서는 지켜집니다. 요리의 나라 중국에서 만나는 유명한 맛집 궁금하시지요? 중국 헤이룽장성 북부에 위치한 도시 할빈의 이 학부로에는 헤이룽장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 수만 4만 명이 된다는 헤이룽장 대학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대학이 있어서 우리나라 서울의 신촌 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지요.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은 대학 쪽문을 나와서 식당가로 몰려듭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찾는 유명한 맛집 한국짜장면이 있습니다. 학부로의 대학 사도가에 있는 이곳은 대학가 먹거리촌입니다. 바로 가게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는 한국짜장면은 이 거리에서도 가장 보기 좋은 맛집입니다. 흔히들 중국에 가보니까 짜장면이 없더라 그러시죠? 하지만 중국 할빈에는요 한국짜장면이 있습니다. 예, 중국인에게 짜장면을 판다는 것은 에스키모에게 냉장고 판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는데 팔립니다. 아주 잘 팔립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는 짜장면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좋은 것은 역시 짜장면입니다. 이 짜장면은 보기만 해도 먹는 소리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싹 돌게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아, 참 맛있게들 먹죠. 중국 사람들에게는 짜장면이 어떤 맛일까요? 짜장면의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非常好吃非常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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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
这炸酱面是最好的，好吃，棒，好吃，然后干净。二十八台对面俩。 하다 겁나게 맛있다네요. 손님이 몰려오면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오는 손님 맞이하고 가는 손님 인사하고 빈자리 확인하는 바로 이 사람 안영길 사장입니다. 손님이 몰릴 때 안영길 사장은 그때그때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처럼 겁나게 바쁘게 변신을 합니다. 전쟁터의 말단 보병에서 총사령관까지 겸허는 그의 손짓 발짓에 따라가지고 한국 짜장면의 하루가 바쁘게 겁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게 전쟁터예요. 저희가 이게 그런 전쟁터이라 완전히. 저는 이게 음식을 반평생 해왔기 때문에 또 저방에서 일도 장기간 했었고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제가 훤히 알고 손바닥처럼 25년 했는데 그걸 그 모르겠습니까? 훤히 알지. 모르면 용감한데 다 알으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가. 짜장면과의 25년. 그의 경력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1년에 두 번 찾는 고향 궁보느라고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과도 몇 달 만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요? 그런 게 2년 전부터 겨우 찾아올 수 있게 된 고향 앞에서 안영길 사장의 가면은 남다른 이유가 있죠. 안영길 사장은 전주 사람입니다. 예.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
전주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전주 사람. 이건 뭐 아니었어? 안 하는 말인데? 모처럼 찾아온 고향은 안영길과 가족들에게 깨알 같은 추억과 휴식을 갖다가 느끼게 해줍니다. 때마침 찾아온 계절이 한여름이라 활짝 핀 연꽃이 장관입니다. 안영길 사장의 요식업 인생을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구만요. 하여튼 전주에 오면 여기 반드시 옵니다. 예, 왜냐하면 제 집이 저쪽이었거든요. 예,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이쪽으로 들려서 가고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산보하고 저희 집 정원처럼 썼죠 뭐 여기를. 고향 전주를 찾을 때면은 빼놓을 수 없는 막걸리 골목. 술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 안영길 아주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 고향 맛을 느끼기에는 그만한 것도 없죠. 몇 잔 했는가 하면 얼굴 빨간 것이 소주는 맛이 없고 막걸리가 좋아. 여기요 술. 막걸리 한 대를 시킬 때마다 나오는 푸짐한 안주에 넉넉한 인정을 담아서 마시는 이 막걸리 한 잔. 이 한 잔은 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향의 맛이기도 합니다. 멀리 중국에서 찾아온 안영길이니 야, 이 화제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한국 짜장면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 가서 먹는 거 보면 거의 밥하고 우선 양파하고 된장 두 개 찍어다가 양파 얹어놓고 그거 한 그릇 먹고 생선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고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네, 안 먹었다더라. 아니 휴가로 이렇게 짧아 이번에? 아, 그럼 오히려 나는 많은 거지. 그것도 그 2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전에 얘기 안 해서 구정이 한 번 있었어. 아 이것도 뭐 감사하지. 국민학교 동창 같은 아줌마. 맞아 맞아. 자 막걸리 갔습니다.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들이 친구 안영길이 어떤 사람인지 들려줍니다. 내가 어떤 발주변의 부분에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로 혼신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게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냥 배냐판 깔고 주방에 잘 정도로 모든 걸 철저하게 하고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기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많이 나누고 싶어 하죠.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눈썰미가 쉽게 말하면 눈썰미가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것도 한번 보거나 이렇게 맛을 보면은 바로 그대로 해냈어요. 어릴 때도 독일 병정 갔다 올까? 이렇게 환불. 네. 그 자기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고 자기 규제라든가 자율적인 그런 게 좀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풀어진 사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그런 특성이 저는 봤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상이나 그게. 1986년 전북대학교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지만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으로 이 안영길은 학업의 길을 갖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에 안영길은 무교인 전북대 앞에서 중국집 창업을 결심합니다. 가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도 되고 직접 배달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문제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돈은 없고 그래서 누나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요. 200만 원이요? 그래갖고 빚을 뭐 여기저기 빚진 거 50만 원, 60만 원 받고 더 갚고 그릇 30만 원어치 사고 뭐 새해는 벌어서 주기로 하고 그래갖고 짜장집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빌려주고 나머지 500만 원 이제 집세 보증금이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보증금 걸고 제가 울까불까 봐서 망하면 큰아버지가 보증금 빼가는 조건으로 큰아버지 이름으로 그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때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게 총 그 창업 비용이 500만 원. 가는 날 장날이라 딱 쉬는 날이라고. 안영길이 남에게 빌린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중국집은 날로 날로 번창을 해갔죠. 전북대에서 안영길 표짜장면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10년째 되던 1997년에는 가게를 인수해서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잠시. IMF가 터지면서 그의 오랜 시련이 시작이 됐죠. 시내 저쪽에 이제 아파트 개발 단지가 있었는데 그 정문 입구에 상가 부지가 나왔어요. 이게 한 그때 3억 몇천을 주고 샀는데, 근데 이것도 같이 엮어서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전액을 이제 대출 받았죠, 그 땅값을. 근데 그 땅 이전하고 한 달이 안 돼서 IMF가 터졌어요. 전주를 벗어나서는 저희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여기서 집과 가게하고 크기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애들 아빠 그늘 아래서. 그리고 모든 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몰랐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넷이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명분이었죠. 제가 거기 당황하고 또 좌절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998년 그의 나이 42살 때 IMF 수렁에 빠진 안영길이 돌파구로 생각한 곳은 바로 중국의 하얼빈이었습니다. 중국말도 모르는 안영길이 아내와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간 중국의 하얼빈. 그러나 안영길의 무모한 도전은 15개월 만에 끝나고 하얼빈과의 인연만 남긴 채 다시 전주로 오게 됐는데요. 재기를 다짐하며 중국집, 고깃집 등 이것저것 음식 사업을 해보지만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운명은 안영길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으로 몰아세웠죠. 2002년도 7월에 이걸 보내가지고 한 6개월 못했죠. 11월에 제가 대전으로 이제 이걸 버리고 대전으로 또 거기도 쫓겨갔으니까 여기서 바로 중국으로 간 게 아니고 여기서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서는 안 되게 생겨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야반도 됐거든 그때는. 최후의 수단 야반 도주 36개 주랑랑.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하얼빈으로 왔지만은 아내는 한 달 만에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게 무엇이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리비리였죠. 한국 돈으로 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애들 아빠가 살면서 그것도 없어서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다. 잠시 옆에 다녀오는 것처럼이라도 한번 갔다 오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넘게 벌어서 돈 100만원이라도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남의 집 식당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들 숙소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죠. 말로 현할 수가 없죠. 그런 그 고통이라는 건. 그것도 뭐 한두 달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꺼이 적응하고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아빠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 그 제 아내에 대한 그런 그 보상이라기보다는 빨리 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는 그런 굴욕을 제가 맛보지 않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전 재산 1,500만 원을 챙겨왔지만은 이미 다 떨어져 번지고 아내도 없이 홀로 내 아이를 갖다가 키우며 살 길을 찾아 다시 다련으로 다시 진왕도로 또다시 할빈으로 온 안영길. 그러는 사이 안영길은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려 그 당시에는 신용불량이 아닌데 거기를 이제 떠나왔으니까 이제 나몰라라고 떠나왔으니까 그 후에 신용불량이 당연히 됐죠. 개인비 뭐 6천이다, 3천이다, 5천이다 뭐 이렇게 얻은 것들, 또 그 전에 또 얻은 빚들도 못 갚았고, 또 뭐 캐피탈 제2금융권, 근데 3천, 2천 뭐 차 월부로 산 거 뭐뭐뭐해서 뭐 한 3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빚이. 중국에 오면서 안영길이 첫 번째 결심한 것은 중국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중국어를 익히는 것. 독학으로 익힌 중국어 실력 때문에 이제 언어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이츠 쇼 하마 예 하우 더 파이브 카이 이빤도
중국어를 이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 나오는 중국어 회화에 관한 책은 좀 책 같은 책은 제가 다 사왔었어요. 그 다 무조건 다 읽었습니다. 여기에 그 TV프로의 그 감독 PD들은 시청자들 궁금할 걸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미리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결과를. 네. 글씨를 몰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거의 종일 뭐 그 재미없는 텔레비를 봤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말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습득을 해갔습니다. 헤이룽강의 지류인 승화강과 작은 어촌이었던 하얼빈. 우리에게 만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동북 삼성 중에서 헤이룽장성의 대표적인 도시지요. 산을 불려면 기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하는 허허벌판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중국의 하얼빈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안중근 의사. 이곳 하얼빈역은 일제치하였던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이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사망케 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만주의 허허벌판이었던 이 하얼빈을 개발한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하얼빈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들이 곳곳에 남아 관광 자원으로도 큰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하얼빈의 중앙 대가에서 요즘도 인기가 좋습니다. 러시아 풍의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중앙 대가는 하얼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명소인데요. 쾌활하고 호방한 성격의 하얼빈 사람들은 춤과 음악을 사랑합니다. 러시아 풍의 춤과 음악이 만주의 후예들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지요. 중앙대가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의 거리 공연이 열려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이 몰고 온 변화의 바람은 동북의 변방이라는 하얼빈에도 아주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하얼빈 외곽 신시가지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수십 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은 우리나라 신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하얼빈에 와서 처음에 안영길은 한국식 중화 요리집을 차렸습니다. 돈이 없으니 목이 좋은 곳은 엄두도 못 내고 하얼빈 사범대학 후문 근처에 임대료가 싼 가게를 찾은 것이지요. 7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1층과 지하를 합쳐 16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식당입니다. 2005년 그의 나이 50세에 이곳에서 안영길은 처음으로 짜장면을 갖다가 만들어 팔기 시작을 했죠. 중국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판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짜장면 이게 한국에서 서민 음식의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지만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100년씩 먹어온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인구도 많겠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이게 상당히 큰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그때는 가질 수가 없었지 뭐. 앞니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동량하기를 중국 사람들이 한국과 가서 짜장면 맛을 봤는데 좋아하더라. 이제 그건 제가 여러 번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로 한편으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거 짜장면을 제가 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 이 한국 짜장면. 이 짜장면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라면 인천을 가봐야 했죠.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짜장면 박물관. 이곳은 짜장면의 탄생지로 알려진 공화춘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짜장면이 공화춘에서 탄생됐다는 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중국 산둥반도에 중국인들이 중국의 작장면을 가지고 인천으로 건너왔죠. 중국인 노동자인 쿨리들이 먹은 것은 중국의 작장면이지요. 그 작장면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한 것이 한국의 짜장면입니다. 졸업식 날, 이사하는 날에는 짜장면을 찾는 국민 음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짜장면, 즉 작장면이라 하는 그 음식과 그다음에
한국의 그런 문화가 사실은 뒤섞여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느 쯤이냐면 1948년도가 되면은 춘장을 사실 만들어냅니다. 그 춘장 자체는 중국의 춘장, 미엔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맛이 전혀 달라요. 근데 어느 곳에서 처음 탄생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짜장면이 이쪽 지역에서 탄생된 것만은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짜장면을 한식이라고 할까요? 중식이라고 할까요? 짜장면은 한국의 중국. 한국요? 한국요? 왜냐면 중국 짜장면 不太一样吗? 中国没有，我没吃过这种。 我认为是韩餐呢，因为我经常吃中餐以后改善吃一下这个还感觉还是不一样的，觉得挺好。我觉得应该是中餐，它只是那个酱不一样，面条跟中国的应该差不多。然后还有这酱，因为总看韩剧什么的嘛，所以打酱面。这酱面是韩国，但中国也有，韩国也有。 중국 짜장면이 있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는데요. 한자로는 작장면이라고 쓰는데, 자, 먼저 이 튀길 짝, 달걀과 다른 재료들을 지림에 넣고 튀기고. 장장, 발효식품인 중국식 된장을 넣고서 섞어가지고 물을 부고 계속 볶아줍니다. 이 한국식 짜장면에 넣는 이 춘장에는요, 캐러멜이 들어가서 단맛이 나는 데 비해가지고 이 중국 짜장면은 전혀 단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로 이 참고로 춘장이 중국 된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중국에는요 이 춘장이 없습니다. 인천에 온 화교들이 우리나라식에 맞게 만들어낸 된장이죠. 예. 자, 짜장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가루, 면. 면은 우리나라의 기계의 칼국수 면 같이 가늘고 짧은 면을 사용을 합니다. 한국 짜장면의 색깔은 검은색에 가깝지만은요, 중국 짜장면은 짙은 갈색입니다. 炸酱面有很多种，非常杂，这只是其中的一种啊。而且炸酱面呢比较独一的呢，比方说它的配料啊、酱啊，还有用的一些材料都是跟那个是不一样的，啊、味道也是。 就是专门一个口味呢，这个，可以按照自己的口味随便做的。100년 전에 화교들이 가져온 중국 짜장면을 한국인들은 한국 짜장면으로 만들었고 안영길은 한국 짜장면을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에서 안영길표 한국 짜장면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하루 매출 700위안 한국 돈으로 10만 원 남짓한 매출로는 내 아이를 데리고 살기에도 막막한 형편이었죠.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의 한국 짜장면 있는 자리에 지하 매장이 나온 것이지요. 마침 이제 그 이재열 씨라는 분이 응용강대 근처가 상권 여기가 나오니까 한번 가서 한번 둘러보라고 권하셨다고. 그래서 이왕이 안 되는 거 뭐 다시 해보는 건 뭐 믿자 본전 아닙니까? 가보니까 대체나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낫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얼른 그쪽으로 이사 갔죠. 지금은 별관처럼 쓰이는 지하 매장이 안영길 사장에게 재기의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 주었던 복받은 공간입니다. 칸칸해가 내내면 또 여기는 이제 제가 면 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넓이였어. 예, 2m가 안 되네. 예, 한 평 반 정도 넓이가. 답답했어요. 이 공간이 답답한 것보다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뭐 동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안 보이는 동굴이 얼마나 이게 길고 이렇게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어두울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그 당시에 만 원을 한 15,000원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활을 언제까지 15,000원을 벌면서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건가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안영길 사장이 밀가루를 빚던 이 좁은 공간은 IMF 이후 그가 겪어온 시대의 시간을 갖다가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하 매장에서 첫 달 올린 월 매출은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900만 원. 그 후 2년 뒤 가게를 갖다가 1층으로 옮길 무렵에는 월 매출 20만 위안 한국 돈으로 3,600만 원까지 늘어나 있었어요.
한국짜장면 안영길 사장의 성공시대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려 한국짜장면 안영길 사장의 하루는 8시 출근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이 한국짜장면이 다른 중국 식당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청결입니다. 아침 식사는 밀가루빵과 간단한 죽을 직원들과 함께 먹습니다. 오전 영업은 10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1층에 있는 20개의 테이블은 바로 만원. 손님들이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오전 영업시간은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0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 혹은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이 섞여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점심시간은 참 짧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긴 건가? 11시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는데 그때부터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자리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안영기 사장은 2층 입구에서 손님들의 자리를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테이블의 회전율 때문이지요. 하루에 1층은 20회, 2층은 10회 정도 회전을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나요? 자리가 이제 뭐 꼭 같잖아. 어떤 데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안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좀 소비를 많이 하기 손님은 좋은 자리다 제가 안내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손님은 좀 그렇지 않은 자리도 안내하고, 뭐 저로서는 좀 미안하지만 손님한테 할 수 없는 정책이죠. 11시 30분부터는 한국 짜장면의 피크 타임. 안영길 사장의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싸러. 싸러. 니몬도 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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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을 야단친 것 같아 미안할 법도지만은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저 자리 배정을 빨리만 해주면은 쎄쎄쎄쎄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러니 음식 주문 받고 처리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숨 넘어갈 듯이 주문을 확인하면은 주문기를 통해서 전표가 발행되고 바로 주방으로 넘어갑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바쁜 곳을 뽑자면 여기 주방일 겁니다. 소림사 주방장 깜찍이 생긴 주방 사령관이 위치한 것은 주문받은 음식 이름인데요. 안영길표 한국 짜장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파는 짜장면은 첫째 한국에 쓰는 모든 음식이나 이 볶는데 이 기름으로 볶는데 그 기름이 가장 주 재료거든 사실은. 근데 이 셔터닝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확실히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이 식용유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그 기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홍가루를 넣으면 어떨까 이제 해서 홍가루를 넣어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그 짜장면 맛은 아닌데 그래도 홍가루를 넣으면 좀 고소한 맛이 좀 더 맛있어요. 예, 예. 그렇게 짜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안영길표 한국 짜장면의 특징은 최소한의 물로 재료는 아낌없이 쓰고 돼지비계 대신 목살을 쓰는 것입니다. 면을 뽑는 밀가루는 최고 밀가루를 써서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의 식감을 유지를 시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안영길표 한국짜장면 한 그릇에 사람들은 짜장면 그 이상의 행복을 갖다가 얻습니다. 오전 영업 최고의 피크타임 점심시간. 이 식당 1층 165제곱미터 20석, 2층 330제곱미터 40석만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이지요. 저희도 이만 저희도 저절 봐야죠.
7년 전 안영길 사장이 이곳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지하 매장은 1층과 2층 매장과는 좀 색다른 한국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130제곱미터에 25석 규모인데요. 새로운 메뉴를 테스트해보는 곳이기도 하죠. 일종의 한국식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김밥, 순대, 떡볶이 등을 짜장면과 함께 팝니다. 순대와 짜장면, 떡볶이와 짜장면을 같이 먹는 모습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삼겹살에다가 고추장을 양념하는 고추장을 발라서 이 그 돌판에다가 그걸 직접 구워가지고 이 순상에 딱 올라가는데 그게 지글지글하니 이제 이 끓는 게 다 눈으로 보이고 막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이 식욕이 돋거든. 그 인기가 좋았어요. 그게 저희 짜장면도 짜장면이지만은 그 매출로 봐서나 인기도로 봐서나 아주 그 기여도가 높은 메뉴가 됐습니다. 고추장 삼겹살 구이가. 고추장 삼겹살을 태우지 않고서 제대로 먹도록 안영길 사장이 즉석 시범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이 식당 사장님이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지요. 우리들이 냉면에 편육을 얹어 먹듯이 짜장면에 이 고추장 삼겹살을 얹어 먹습니다. 이 고추장 삼겹살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한국比较有特色的那种酱的味道，所以我们就觉得，因为这个菜里边这种味道，我们觉得很好，跟中国的那个传统的菜不太一样，所以我们觉得还是很有特色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요 휴식 시간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그런데 끊이지를 않아요.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크나큰 배려이지만은 아이고 그라지라 찾아온 손님들을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우리 안영길 사장은 손님들을 지하 매장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때서야 점심 함술 뜨는 안영길 사장만의 독특한 식사법이 눈에 띕니다. 저도 하시나? 안영길식 머슴 식사법인데요. 별 반찬도 없는 밥을 갖다가 들고 왔다 갔다 식당 안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팔자가 머슴이라고들 그러는데 이제 머슴밥이라고 그러거든요. 머슴밥보다 좀 못하지. 머슴은 앉아서 먹는 게 고통스럽긴 한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이게 제 조건, 생활 조건 이러니까 뭐 적응하고 그러려니 해야죠. 나중에 이거 그만 이제 하고 고향에 가는 날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3시 50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울려 퍼지면 휴식 끝 오후 영업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1시간의 휴식으로 재충전을 한 조업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맡은 일들을 깔끔하게 준비합니다. 이게 한국 짜장면식 강남 스타일이죠. 이곳에서 항상 들리는 한국 노래에 맞추어서 손님들이 속속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이고 여기서도 한류 열풍이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유혹 식당이 많은데 음악도 한국 노래 나오니까 또 자주 접하던 그런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정말 이게 중국 속에 한국에 와 있는 거죠 손님들이. 저녁이 되면 한국 짜장면 앞에는 노점상들이 몰려와 좌파를 깔고 불야성을 이룹니다. 식당 안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큰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요. 자 한편에서는 아내도 굳은 일마다 않고 힘을 보탭니다. 아이고, 무슨 날 같지요? 사모님. 사모님. 生日快乐！谢谢，但是我老公没买，你买给我吗？谢谢的。太高兴了。哎呦，不是那个。
네, 오늘 제 생일인데. 오늘 제 생일인데 이거 참 눈물 나네. 就是拿她像亲人一样的看待，然后就是相当于自己的母亲一样，过生日就是说做儿女的，也对她好一点。平时都是一样的，然后买点花给老板娘，让老板娘开心开心。 안영길 사장은 중국 사회에서 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 거래처, 행정관청 등등 한국인인 그가 중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관시는 아주 폭넓습니다. 그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업원과의 관시입니다. 그가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지요. 在每做每道菜的时候，我自己也吃过，感觉这个味道什么的，应该是能没问题，知道吧？只不过可能是说味地点差一点，所以说也是说跟着老板有一点信心吧，所以说才到这家。有头到差的时候，用这样的梅花肉才用三块到两块，到后来就用到一百斤，就越来越多。 现在用到一百斤左右，以前吧用这个才用十斤左右。这个五花肉也是，一开始是用三片到四片，最多是五片。现在这个五花肉我们每天必保的得送到150斤左右。哎，一开始的时候一天呢，100多块钱，200多块钱，等说500多块钱，700多块钱，然后到现在的4000左右块钱，这是一个比较大很大的一个。 오늘은 한국짜장면 창업 당시부터 안영길 사장을 도와준 세무서장과 만나는 날입니다. 동부인에서 만날 정도로 관시가 아주 두텁습니다. 안영길 사장은 이 세무서장을 친구이자 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무서장과 오늘 같은 관시가 없었더라면 안영길 사장의 중국 생활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왔다니까 안중근 의사 얘기를 꺼냅니다. 하, 이거 참말로 자상한 사람이죠. 안중근. 电视里边当然是都经常报列为这哈尔滨市的重大事件，哈尔滨轰动世界的大事儿，就头一条就是。世界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 세무서장과 처음 만났을 때 안영길은 돈도 없이 아이 넷을 데리고 무작정 중국에 온 사람. 그래서 허름한 중국집을 개업한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세무서장이라니, 아이고 참말로 흔치 않는 일이지요. 既然我就挺惊讶，我说这韩国人怎么能到这儿来做这个小店儿的，到这个，而且韩国人给我认下子得开大公司，开这个做大生意，在我这块看，就是他能发展现在就是一个语言，再一个他创业的精神。 就韩国这个民族啊，创业这个精神，挺感人。 아이고 정산 시간 몸에 참말로 궁금하네. 아 근데 얼마나 팔아먹는가요? 내려온 판 전표 상수거든요. 809. 몸에 몸에나 헛다 겁나네. 2.5명 한상에 계산하면은 몇이야? 아 2,000명이나? 몸에 참말로 겁나네. 짜장면은 1358그릇. 1358그릇? 몸에나. 이렇게 해서 1500그릇. 하구 참말로. 성공해버렸네, 성공해버렸어. 어허, 1600그릇이나. 박수네, 박수요. 참말로 박수요. 거의 또 두 상이 오면은 한 개 이상 먹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식이 해버렸네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알기를 깨끗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첫째로는 제 개인의 자존심과 제 체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한국의 제 고국의 그 체면을 제가 깎여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제 체면 지키기, 체면을 잃지 말자, 자존심을 잃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고향 전주에 있을 때 산을 자주 찾았던 안영길에게 산이 없는 하얼빈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래려 가족들과 함께 찾아온 하얼빈 식물은 시과를 얻은 둘째 아들 명우지가 찾아온 덕분으로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산 가족처럼 흩어져 살지만은 시련을 함께 헤쳐온 가족들답게 그 끈끈한 정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하시고 아빠 자신에 대한 요구도 강하시고 아빠 꿈에 대해서 나이가 지금 거의 환갑이신데 그래도 아빠는 계속 아빠 꿈을 위해서 아빠가 성취하는 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끊이지 않게 노력하시니까 그런 성품도 굉장히 멋있고 지난 여름 휴가 때에는 예전에 자주 찾았던 전주 무학사를 가족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풀향기도 계곡의 물소리도 고향의 것이라면 한결도 정겹게 다가옵니다. 빠듯한 휴가 일정 탓에 등산은 못하지만은 산자락 냄새라도 맡아보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막내 아들 정훈이가 9월 말에 해병대에 입대를 한다니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앞서지만은 군에 먼저 다녀온 선배로서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해병 왜 꼭 해병 들어가려고 해? 빡세게 하려고. 중간만에 가서 갔다 와서는 실행이 다는 안 돼도 좀 실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라 와서. 남들한테는 정말 멋있고 하늘 같은 존재죠. 예를 들어 종업원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은 형 친구들한테는 큰형님과 같은 존재처럼 하고 선생님한테는 정말 돌돕는 제자고 종업원들한테는 하나님 같은 존재고 그런데 이제 워낙에 밖에를 살피다 보니까 조금 저희 집에다가는 좀 너무 약하죠. 사랑은 밖으로 다 줘버리니까. 철인 같은 분이세요. 예, 남들보다 훨씬 이렇게 뛰어난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가게에서 생활하시는 것만 봐도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셔서 제일 늦게 들어가시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그런 걸 많이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거의 항상 밤에 늦게 주무신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늦게 드니까 아침에는 이제 눈이 꺼끌꺼끌해져서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소리해도 바로 깨시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되게 고마운 점인데 아빠가 항상 말하셨거든요. 제일 어려울 때도 그 우리들 그 뭐 교육에는 계속 애쓰셨다고. 안영길의 고향 전주는 마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식당하면서 나가서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하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먹게 됐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더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 오면 이제 거의 이제 계획을 세워서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향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고향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제자의 고향 맛집 순례에 합석하신 은사님이 대금 한 가락을 들려주십니다. 전주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풍류가 넘치는 사제간의 정입니다. 안영길의 고향 음식 첫 번째는요,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뜨거운 만큼 이 시원한 맛이 으뜸인데요. 아이고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이 콩나물, 아이고 먹어도 맛있죠. 두 번째는 옥정호의 매운탕인데요.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안영길이 하얼빈에서는 죽었다 깨라도 못 먹어보는 음식 중의 음식입니다. 그려 세 번째는 집 동네 골목집에 있는 아구찜인데요. 가끔은 꿈에도 나타난다 하는 그 맛에 고향 맛을 찾아온 안영길 정말 행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을 떠나 있으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오기 전까지 어디 딴 데가 살아본 경험도 없고 또 고향을 떠나서 오래 어디 밖에 나가 있어본 일도 없고 그 고향에서 그렇게 붙박이로 살아온 게 당연한 제 인생이었었고 또 아주 그 친한 벗들 또 고향에 그 제가 일생 동안 먹어온 음식 또 주변이 뭐 산이라든가 뭐 겨울이라든가 제가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접했던 그런 것들이 늘 그립습니다. 지난번 귀향길에 안영길은 아버지를 모시고 전주 근교의 땅을 둘러봤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죠. 서울대에서 지적도를 딱. 예. 산림과에서 물었더니 한 500평은 대지로 해준대야. 아, 산이가 또 산이 높으니까 앞에가 있잖아. 보여 이렇게. 산세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좀 아담한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중국 사람들 특히 저희 장사하는데 좀 돌봐주고 그랬던 분들 겨울에 여기가 추우니까 또 그쪽을 초청해서 한 보름에 한 달씩 좀 거기서 묵게 해서 좀 돌아오게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쁘니 코뿐이 만리 타향 중국에서 뿌리를 내린 지 10년 이제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안영길은 그만의 귀거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맨손으로 도전한 이국 땅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모든 중국 사람들에게 언제나 감사와 사랑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만난 한국 짜장면으로 차이니스 드림을 이룬 안영길. 안영길이 꿈꾸는 차이니스 드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